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살인,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김 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이 사고로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유가족들과 쉽게 합의해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.